뿌띠들 안녕하세요. 뿌띠뿌입니다. 뿌띠뿌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 안도 타다오에 대해 알아보고 뮤지엄산의 전시 유스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물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고 국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죠. 원주 뮤지엄산을 뿌띠뿌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안도 타다오가 전문적인 건축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끈질긴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인정받은 건축가입니다.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시절엔 독서로, 이후에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설계 도면을 보았고 건축가가 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의 특징은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를 주로 사용하고 물과 빛, 바람 그리고 나무, 하늘 등 자연이 잘 나타납니다. 실내에서 자연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물이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색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하는 건축 양식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뿌띠뿌가 다녀온 뮤지엄산에서도 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안도타다운다운 건축물이죠. 뮤지엄산에서도 진행 중인 안도타다오의 전시는 도쿄, 파리, 밀라노, 상하이, 베이징, 대만에 이은 7번째 국제 순회전입니다. 그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진행하는 전시가 그가 설계한 공간에서 열리는 첫 전시입니다. 전시명 이유스는 삶의 하루하루가 건축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평소 신념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뮤지엄산의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며 전시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본 드로잉, 스케치, 영상, 모형 등 안도 타다오의 건축 세계를 망라하는 대표작 25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간의 원형은 빛과 기하학을 주로 보여주는 1969년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그의 건축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부 풍경의 창조에서는 공공 건축이 도시를 확장하고 재건하여 새로운 풍경을 창조하는 도전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카노시마 어린이책 숲 도서관, 포트워스 현대미술관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3부 도시에 대한 도전은 공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의 공공성을 되돌려주려고 했던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폴리처 미술관, 상하이 폴리 대극장 등이 있습니다. 4부 역사와의 대화에서는 역사적 장소에서 배어나오는 기억과 정신에 대한 건축가의 존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뮤지엄산은 랜드마크와도 같은 알렉산더 리버만의 아치웨이 작품을 지나서 입구로 들어가면 보이는 큰 청사과 작품이 있는데요. 안도 타다오의 작품 청춘입니다. 3개의 에디션 작품 중 하나이며 이번 전시를 기념하여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했던 세무얼 울먼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안도의 청춘의 상징물입니다. 전시장 입구의 높이 약 3m짜리 대형 사과에는 1호로 영원한 청춘이라고 적은 안도의 글씨가 써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뮤지엄산에 포함한 국내 건축물과 전 세계에 있는 그의 대표 건축물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안도 타다오는 그만의 독특한 건축 설계에 반대하는 정부 규제 당국이나 건축주와 잦은 승강의를 벌이면서 투쟁하는 건축가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는데요. 1995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그가 휩쓴 세계적 건축상은 150여 개입니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 때문에 담관, 담낭, 12지장, 췌장, 비장 등 5개 장기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도가 말하는 청춘은 어린 나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2014년 재발한 암 때문에 장기 5개를 적출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내 나이가 81살인데 앞으로 20년은 더 살면서 할 일이 많다라고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에게 청춘은 살아있는 동안과 같은 말입니다.